아직 시작을 안한것 같죠? 잠깐만. 아직은 시작을 안한것 같아요. 일단은 한일전이라서 켰고요. 축구. 시작했고요. 전신이 올리브였어요? 아, TVN?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AFC 경기들은 그 AFC 거 TV 중계권은 TVN이 따고 있고 모바일 중계권은 쿠팡플레이가 따고 있는 거 아닌가? 응,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AFC 거를 중계권을 통째로 다 샀어요. 이게 그 월드컵 최종 예선 그 중계권 딸 때요. AFC가 월드컵 최종 예선만 하지 말고 그 AFC 23세 아시안컵이랑 그 AFC 아시안컵 아마 이거 어쨌든 패키지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중계가 되고 있는 거야. 그 패키지를 팔아버려가지고. 자,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요그 수비형 미드로 나왔네? 4-2-3-1 기준으로는? 자, 뭐 그렇구요. TVN이 CJ 거지. CJENM. 정확히 얘기하면 CJENM이라고 CJ에서 그 방송 엔터테인먼트 막 이런 쪽을 하는 계열사가 있어요. 그래서 CJ와 관련된 각종 방송국 있죠. 뭐 TVN이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엠넷. 엠넷 이것도 CJ예요. 엠넷도 CJ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크리에이터들 중에 그 소속사 다이아TV인 사람들 있지? 그 다이아TV도 CJENM이야. 4231이면 요 자리면 수미지. 여기 수비 뽑백에다가 수미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격 2선이랑 공격 1선 보통 그렇게 가죠. 4-2-3-1. 아, 온게임넷이 출가했어? 망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온게임넷은? 아니, 나는 밥 먹고 씻고 왔어. 밥 먹고 씻고 왔어. 딱 맞춰서 켰어. 아, 자리 바뀌었다. 아까 처음에 요 자리였는데 요일로 바뀌었네요. 여기 공격 2선으로 바뀌었네요. 플레이메이커로. 플레이메이커 그 섀도우 스트라이커 자리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어느새 23세 팀까지 올라왔네. 그래. 아, 글쎄요. 근데 수미 자리로 가면요. 사실 그 우리 대표팀에는 김민재 선수랑 황인범 선수가 있잖아. 저 자리에. 그 황인범 선수가 있죠? 저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수미 자리에 어쨌든 그리고 요즘은 그 처진 스트라이커 자리 또 이제 요즘 정우영 선수가 있어. 미드필더는 원래 수비가 다음 해야지. 미드필더가 제일 힘든 게요. 미드필더들은 멀티플레이어야 돼.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유상철 명예 감독이 대단한 거였지. 포지션을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길 수 있었지. 그렇다고 하죠. 어쨌든 한일전은 못 참지. 사사이에선 좀안 맞지. 사사이랑 사이삼일은 다르죠. 사이삼일은 그 뒤에 4백 말고 나머지 선을 두 선에서 세 선으로 나눈 거지. 근데 아마 이강인 선수도 배운 게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개선을 못하면요, 벤투 감독이 안 부를 거야. 황선홍 감독은 지금 여기서는 써먹을지 몰라도, 왜냐면 황선홍 감독은 이제 이강인 선수 아시안 게임도 챙겨주고 해야 되니까 부르겠지. 경험도 싹 해주고. 근데 벤투 감독은 지금 정도의 이강인 선수는 안 불러요. 황선홍 감독이 왜? 홍명보보단 낫지 않아? 근데 사실 홍명보 감독은 홍명보 감독이 본인이 4백 시스템에 적응이 안 됐던 선수야. 선수 시절에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그 선수 시절 거의 스위퍼였잖아요. 스위퍼 아니면 리베로였잖아. 근데 딱 중앙 수비수에 어울리는 선수였지 4백에는 안 맞았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히딩크가 이탈리아전 때 홍명보를 뺀 이유가 있었어. 이탈리아전 때 홍명보를 뺐던 이유가 4백 쓰려고. 그때 그래서 홍명보 빼고 차두리 투입했던 그 시점에 4-2-3-1로 바꿨잖아. 4-2-3-1로 바꿔서 풀타임 뛰고 있던 안정환 선수를 그 공격 2선으로 내리고 황선홍을 제일 위로 앞으로 올렸잖아. 황선홍은 제일 앞으로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갔었지.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때 박지성 선수가 미드로 갔지. 왜냐면 그 양쪽 사이드 공격에는 서익이현 차두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미드 자리에 이제 이천수 박지성이 가고 그 다음에 그때 이영표랑 송종국이 4백의 양쪽 사이드로 내려왔지. 어쨌든 올라오긴 올라왔잖아. 사실 조별리그에서 뭔 일이 생길지 몰라. 올라오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든 간에 지들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 때도 그랬잖아. 우리 아시안 게임 때 1위로 안 갔어. 우리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 2위로 올라갔어. 근데 우승했잖아. 아시안 게임 때 2위로 올라가서 우승했잖아.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어. 물론 그것 때문에 준준결승에서 졸라 고생하긴 했는데. 준준결승에서 개고생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어느 길로 갈지는 몰라요. 마지막에 대회 최종 성적이 어떻게 됐느냐가 문제지. 사실 이 대회라는 게 그래요. 그 평가전은 과정을 보는 게 평가전이지만요. 대회는 결과를 내야 되는 거야. 최종 결과를 내야 돼요. 평가전은 과정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대회는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왔잖아. 그리고 그 길목에서 일본을 만났지. 일본을 만난 이상 동기부여는 확실하죠. 야, 한일전 입중계 하니까 오늘 지금 현재 벌써 누적 시청자 어우 씨 찍는 거 봐라 아주. 지금 일본 코너킥. 근데 슈틸리케 요즘 뭐 한대? 뭐 본프레는 궁금하지도 않고 이제는. 근데 본프레는 명언을 남기고 왔죠. 우리 수비수가 세 골을 먹으면 공격진이 네 골을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 23세 팀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ADF 팀만큼의 중압감은 없어요. 아니 근데 본프레라가 그 말은 맞는 말이긴 해. 우리 수비진이 세 골을 먹으면 공격진이 네 골을 넣으면 된다. 근데 말은 그럴듯한데. 그치? 그 결국 사우디한테 져가지고 잘렸잖아. 뭐 사우디한테 져서 잘렸잖아. 막아야지? 그래요? 차라리 그냥 골키퍼가 잡는 게 낫지? 근데 2004년 그 이란전 때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봄프레레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 왜냐면 봄프레레도 지금의 벤투 감독처럼 부임하자마자 아시안컵 했어. 거의 2004년에 왔잖아 봄프레레가. 부임하자마자 아시안컵 했어요. 쿠엘류 잘리고 나가지고. 그 쿠엘류가 그때 아시안컵 예선 때그 어디한테 어쨌든 그 져가지고 잘렸잖아. 월드컵 예선도 아니고 아시안컵 예선을 져가지고. 그때는 아시안컵 예선이 따로 있었을 시대였지. 근데 이제 아시안컵 대회 시기가 이제 올림픽이랑 겹친다고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거 됐지. 월드컵 끝나고 반년 뒤가 아시안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아시안컵 예선을 따로 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월드컵 2차 예선까지를 아시안컵 2차 예선으로 퉁치는 거예요. 퉁치고, 그래서 월드컵 최종 예선 가는 팀은 더 이상 할 시간이 없으니까, 월드컵 준비해야 되니까, 걔네들은 그냥 아시안컵 본선으로 보내주는 거고, 2차 예선에서 최종 예선 못 올라가는 팀들 중에서 패자부활전을 하는 거예요. 그 패자부활전을 통과한 팀이 이제 본선에 막차 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가 바뀌어서 그래. 근데 진짜 우리 아시안컵 예선 따로 할 때는요, 그때는 아시안컵 예선이 엄청 쉬웠거든요. 우리 막 네팔한테 16대 0으로 이기고 막 그랬잖아. 진짜 막 별의별 선수들 다한 골씩 넣더만. 그때 서로 다 프리킥 한 번씩 잡으라고 하고 서로 막 패스해주고 야 너도 하나 넣어 하면서 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16대 0으로 이기더만. 그러니까 엄청 쉬운 건 아니었잖아요.
그 아시안컵 예선에서 진것 때문에 쿠웨이트를 잘렸잖아. 그래서 온게 본프레였어요. 그래서 온게 본프레였고, 그래서 본프레는 거의 오자마자 아시안컵 한 거야. 대한민국 코너킥? 에이. 그치? 코너킥 이강 그아 코너킥 누가 차냐? 그 프리킥 키커는 이강인 선수거든. 뭐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는 잘하니까. 크로스는 잘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본프레르는 아시안컵 한다고 급하게 데리고 온 거야. 어떻게 보면 급하게 데리고 온 감독의 한계. 근데 사실 아드보카트도 그렇게 따지면 급하게 데리고 왔잖아. 그냥 그 월드컵 한다고 1년도 안 썼잖아. 신태용이랑 똑같지. 거의 한 8달 썼나? 응. 아드보카트도 아드보카트도 급하게 데리고 온 감독이었고. 사실 그렇게 보면 홍명보 감독도 불쌍한 게 2014년 1월에 부임했어. 홍명보 감독도 그래서 이제 너무 늦게 감독이 됐기 때문에 계약 기간 아시안컵까지 한 건데 월드컵 본선은 너무 삽질을 하는 바람에 물러난 거지. 근데 아드보카트는 지금 현 시점의 그 상황을 감안을 하면 급이 높은 감독은 아니야. 아드보카트는 베어백은 이제 나중에 이제 코치를 거쳐서 승격된 감독이고, 베어백도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안타깝지. 암으로 죽었지. 베어백도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야, 벤투는 솔직히 급하게는 아니지. 왜냐면 월드컵 끝나고 아예 다음 월드컵까지 보고 데리고 온 거긴 한데 아시안컵이 급해서 뿐이야. 다음 월드컵까지 보고 데리고 온 감독인데. 근데 사실 이게 AFC 팀들은 월드컵 끝나고 반년 뒤가 아시안컵이기 때문에 사실 월드컵 끝나고 감독을 바꿔서 아시안컵을 준비하기가 좀 촉박해요. 그래서 좀그 월드컵이랑 아시안컵을 같이 다 치른다는 생각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감독을 데리고 올 때. 그치? 솔직히 어떻게 1순위 감독을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데리고 오겠어? 못해. 그 얘기 들었죠? 지단이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갈 수가 있다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야. 근데 지단 감독이 그 파리 생제르맹하고 계약을 할 거면 조건을 걸었대요. 나 프랑스 국대 감독도 하고 싶은데 만약에 국대 감독 되면 겸임해도 되냐? 이거 조건 걸었어요. 겸임해도 되냐고. 어차피 그 A매치 주간 때는 클럽 경기가 없으니까 솔직히 겸임해도 문제는 안 돼요. 겸임해도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거잖아요. 그 최강희 감독이 전북현대 감독이랑 국대 감독 같이 병행했었잖아. 음바페 대 지단? 글쎄요, 지단이 음바페 좀 길들일까? 음바페 좀 길들일 것 같은데, 왠지. 지단이 좀더 음바페를 키우기 위해서. 물론 음바페가 지금 기량 자체는 최고이긴 한데.
오오오 야, 이씨 잘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거. 근데 저기 좀 덥겠다. 그래도 교포들이 대한민국 응원해주네. 이번에 아시안컵 우즈베키스탄일걸요? 카자흐스탄은 AFC에서 나갔어요. 카자흐스탄은 지네 UEFA 끼고 싶다고, 월드컵 본선 못 나가도 UEFA 끼고 싶다고, 지들 그 거기서 수준 떨어지는데 자기들이 그 UEFA라는 더 수준 높은 대륙으로 가고 싶다고 지들이 간 거야.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사실 러시아 바로 옆이잖아. 그러니까 그래, 니들 알아서 해. 약간 이거기는 했어. 러시아 이웃 나라여가지고. 그 소련에서 해체된 나라긴 하죠, 카자흐스탄은. 그거 감안하면 그래, 니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자흐스탄은요, 아시아긴 아시아인데 약간 문화권은 러시아 쪽이기는 해.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그거보다 더 남쪽 나라잖아.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쪽이라 카자흐스탄하고는 또 달라요. 위치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즈베키스탄은 UEFA로 끼기엔 좀 그래.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내가 보기 우즈베키스탄은 지들이 아시아 쪽으로 남고 싶은 거 되지. 뭐야? 저렇게 굴절이 된다고? 저거는 글쎄요. 먹었네. 프리킥 상황에서 먹었거든? 근데 솔직히 저 프리킥 찬거 자체는 지들이 잘찬 거야. 아, 수비수 맞고 들어간 거야? 아니, 근데 저거는 수비수가. 잠깐만. 저거 자책골이 되는 거야, 그러면? 머리 맞고 들어간 건데? 모르겠다, 저거는. 근데 저거는 솔직히 저 수비수를 탓할 순 없어. 수비수는 막으려고 저렇게 뛴 거잖아. 글쎄요. 저거를 노릴까? 의도한 게 아닐걸? 저거는 의도한 게 아니야. 에휴. 글쎄다. 헐, 뭐야. 누가. 아, 밀쳤어? 이강인 일부러? 아이, 저 새끼 뭐야. 아이씨, 하여간 일본 놈들 진짜. 씨.
아유. 이번에 우리가 찬다. 자, 올리고, 뭐야? 아유. 아, 옵사이드야, 진짜. 글쎄. 그 고관절은 골반이랑 그 다리 그 대퇴뼈 있죠. 그 뼈가 맞물리는 자리가 고관절이야. 골반에서 다리 연결하는 쪽. 헐? 이 와중에 테마 이슈 선정이 됐네요. 그 와중에 테마 이슈 됐네. 와, 이런 걸 테마 이슈를 해주네. 네, 어쨌든 고마워요. 아이고. 엉덩이 저거 고관절 문제인가? 뭐야, 일단 이관 뛰어. 일단 저희까지 끌고 갔고요. 아, 아까 프리킥 왜또 보여줘? 올리는 거는 이강인 선수가 올리나 보네. 올리고. 에이, 다시, 아. 아까 시도는 좋았는데. 야. 뭐야. 에이씨. 근데 쟤네 일본 골키퍼 약간 저기 혼혈 계통인 것 같죠? 일본 골키퍼가 저기 혼혈 계통인 것 같아. 아니면 귀화했거나. 자, 다시 코너킥 올리죠. 자.
올리고 에이씨 아직 살았어? 아, 뭐야? 글쎄. 다만 이제 원래 그 황선홍 감독의 그 원래 그 목표는 아시안 게임이었어.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번 아시안컵 결과를 갖다가 바로 뭘 해임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승은 못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한일전 지면 좀클것 같아. 동메달도 어려울 것 같다고? 뭐 목메달이야? 목메달이야? 그 김주성 하니까 옛날에 대한민국 국대 선수 중에 김주성 해설위원 있었죠? 옛날에 그 공격수 있어요? 너무 옛날 시대인가? 뭐야, 쟤네들? 안 올리네? 여기서 올리고, 하지만, 우리가 막죠? 사람을 보고 막으러 가야지 공만 보고 다니냐? 그 이름만 들었어요. 아웃이죠? 은퇴 이후의 축구인 김주성은 해설은 2002년 월드컵 때 해설위원 했을 거예요. 해설위원을 하긴 했어. 뭐야, 쟤네들. 쟤 드리블하다 뭐하냐? 공 빠뜨려가지고. 일본에. 안정환, 이영표, 그두 사람은 애초에 그 뭐냐 애초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우리가 A대표팀 아시안컵도 개최권을 가져올 것 같긴 하거든요. 갑자기 지금 그 이영표 KFA 부회장이 그 이제 손흥민 선수 훈장 주는 날에 건의를 했대요. 대통령한테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고려는 해보겠다. 아, 모르겠어요. 내가 서영욱 해설 방송을 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유. 일단은 한번 좀 숨을 골라야 될것 같은데. 노란 머리도 있고. 그치, 몸싸움이긴 하지. 네, 안녕하세요. 그치, 앞으로 빼고. 아우. 아우씨, 중원에서 뭐 하는 거야? 1대0이에요. 백년초 크런치.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당이 떨어질 것 같아서. 헐, 뭐야, 뭐야, 뭐야. 어우, 위험했어. 어우, 야, 그래, 일단 맞고 봐. 아니, 왜 저렇게 빈 공간을 내줘? 아, 위험했어요. 야, 겁나 위험했다. 에이. 저거 멕시코처럼 그 다리 사이에 공 넣고 그 방방 뛰는 막 그런 개인기 있었으면 먹혔어. 왜 계속 저기가 빈 공간이 생기지? 말이 1대0이지. 잠깐만. 일본 선수 팩티클 나왔어요? 최소 카드지? 저 뽀글머리? 잠깐만. 노란 딱지 한장 안고 있대요? 22번? 아, 그냥 넘어간다고 저걸? 저걸 넘어가? 저 퇴장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경고 누적. 저거 경고 누적 퇴장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거를 왜 경고를 안 주고 가지요? 어우, 야, 이제. 아주 그냥 뭐그 소림 축구 결승전이야? 뭐 선수들 부상시키려고? 다시 한번. 자, 올리고. 오, 뒤로 패스? 패스? 슛! 아. 다시. 올리. 뒤로 패스. 아. 아이. 어? 다시? 그치, 몸싸움 이겨야. 에이씨. 야, 뚫렸다, 뚫렸다, 뚫렸다. 안 돼. 막아야지. 그치. 일단은 루트를 차단시키고. 그치, 막았죠? 갑자기 경기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죠.
아,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퇴장이 두 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일본은 플레이가 애초에 그냥 거칠게 나온다는 거네. 어?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일단 지금 간 보고 있고요. 일단 경기장은 좀 많이 비어 있는데, 응원 소리는 우리 응원 소리가 좀더 많이 들리고 있고요. 제 일본 제그 염색한 머리 제 뭐야? 제좀 몸놀림이 좀 있는데? 서울시장 전술 그대로라고. 글쎄. 오?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뭔 경질이야. 다음 올림픽 아직 멀었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시안 게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중국이 그래서 코로나 확산 상황 때문에 아시안컵 개최권도 반납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거를 우리나라가 그빈 거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아시안 게임은 일단 늦췄어요. 글쎄, 왜 반납을 안 했을까? 아시안 게임은 종목이 하도 많아서 그런 건가? 아유, 일본 골키퍼 앞으로 나왔고. 뭐야, 왜쟤 넘어뜨려? 최용수? 글쎄. 아이고. 최준 선수 왜 충돌했지? 메딕? 아유. 최용수 감독은 우승이라도 했다고? 에휴. 아유. 뭐야, 쟨. 아유. 아이스팩 찜질하고 있어요. 지금 배 쪽을 찜질하고 있는데. 일단 일어나고요. 아, 왜 저기서 고개를 왜 저리 숙여가지고 이씨. 추가 시간 4분이래요.
아유. 야, 막았어, 막았어. 아이씨, 아니 나 지금 먹힌 줄 알고 막았어. 자, 바로 넘어가야죠. 와, 진짜 기빨리게 생겼네. 와, 개 위험했다, 저거. 솔직히 우리가 아시안컵 8강전에서 저러지는 않았잖아. 그리고 그 경기도 솔직히 카타르가 잘하긴 했어. 그거는 카타르가 잘하긴 했는데. 에휴. 일단 잡고. 야! 막았다. 이번엔 수비수들이 잘 붙어줬어. 에휴. 자, 일단은 코너킥. 일본 코너킥이고요. 올리고. 아웃이고요. 뭐야, 다시 타는 거야? 시간 끝나요. 아직 시간은 한 30초 남았고. 오, 위험했어. 아, 전반 끝나죠?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아유. 마실 것좀 갖고 올게요. 잠깐, 이거, 쉬는 시간 걸어.
물 갖고 왔고요. 물 갖고 왔고, 아유, 전반 끝났고요. 오늘 배성재 서영국 중계네요. 에휴. 그래서 이게 굴절돼서 들어간 거라서 자책골이라고 기록은 안 됐는데, 좀, 그쵸. 자책골이나 마찬가지가 됐지. 에휴. 유슈 또 빵개야. 유수 빵개면 아휴 유수 빵개야 젠장 글쎄요. 일본이 UCC 5개였고요. 아휴. 뭔 KT랑 유튜브 프리미엄에 좋아야. 베트남. 헐? 악뮤가 저런 광고를 찍네?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일본도 23세 이하 대표팀인 건 맞는데, 지금 대부분 멤버들이 젊은 선수들인 것 같아. 대표팀 자체는 23세 팀이 맞아요. 근데, 일본이 뭔 생각인지. 아휴.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 대한민국이 지난대에 디펜딩 챔피언이었어. 23세가 최상은 아니죠. 솔직히 20대  20대 후반이 사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 20대 후반이 최고의 절정이죠. 이거요? 그 중계 영상 송출권에 없어요. 영상 중계권 없어요. 알아서 찾아보셔야 돼요. TVN 스포츠. TV는 TVN이고 아마 핸드폰이 쿠팡 플레이일 거예요. 그 AFC가 월드컵 최종 예선이랑 23세 아시안컵이랑 이거 패키지로 중계권을 팔아버려가지고. TVN. TVN 가야 돼. TVN 채널 가야 돼.
TVN이 그 월드컵 최종 예선 중계권 살때 이것까지 패키지로 사야 돼가지고 AFC가 패키지로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TVN 스포츠. 그러니까 TVN이 그러니까 그 뭐냐 스마트 TV 기준 아니 어쨌든 그 채널 3번은 아닐 거야. 헐, 곽윤기 선수 부상당했던 CF 찍네. 곽윤기 선수랑 김하랑 선수 CF 나왔네. 제로사이다. 그 나랑드 사이다 있죠? 저거 나랑드 사이다 안 마셔봤는데. 근데 솔직히 그 제로 칼로리 그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 코카콜라 제로 먹어봤는데 솔직히 밋밋하던데. 근데 진짜 완전히 의도치 않았던 굴절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솔직히 진짜 그것만 아니었었으면 골안 들어갔을 수도 있긴 했지. 에이씨. 아휴. 조영욱, 오세훈? 아니, 오세훈 시장이 왜 저기 대표팀에 있대? 동명이인이야? 왜 하필 시장이랑 동명이인이지? 참고로, 네. 나그 사람 안 뽑았거든? 개인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나그 사람 안 찍었거든? 그렇다고요. 근데 재선됐지. 에이라이. 근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이번 시장하는 거요. 맥시멈 9년밖에 못해요. 그 재보궐로 당선된 것도 한 번에 임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세번 연속까지 하시죠. 그래서 9년까지밖에 못해요. 그 지금 국회의원은 연임 횟수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그단 자치단체장은 연속으로 임기하는 거면 세 번까지밖에 못 해요. 세번 하고 나면 한번 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좀 하고 와야 돼. 근데 이제 요즘은 국회의원도 이게 국회의원 선거로 규정하진 않고 그 이제 큰 정당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세대교체 좀 시키려고 그거를 당론으로 만드는 건좀 있기는 해요. 그 연임은 세 번까지만 하라고. 그리고 국회의원만 하지 말고 제발 딴 것도 좀 하라고. 좀 그치? 입법부에만 있지 말고 행정도 좀 해보라 이거야. 지방선거도 좀 나가보고. 그렇다고? 어쨌든, 후반에. 교체 타이밍을 잘 잡으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일본도 솔직히 지금 보면, 그, 우리 선수 머리 그 굴절돼가지고 들어간 거 말고는 일본도 뭐 넣은 게 없잖아. 일본도 따지고 보면.
인터넷 방송에서는 보여주는데 없어요. 중계권이 없어요. 중계권 없어요. 중계저작권. 여러분들 나 정지시키려고 하지 말고. TVN 스포츠 찾아서 보세요. TVN 스포츠 말고, 몰라, 나는 지금 내 폰에 쿠팡 플레이가 안 깔려 있어가지고 모르겠네. 아마 쿠팡 플레이로 폰으로 볼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월드컵 최종 예선이랑 이거 23세 아시안컵이랑 그 중계권이 패키지로 팔렸거든요? AFC가 패키지로 팔아버려가지고 아마 중계권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 최종 예선 타는 김에 다른 거 같이 끼워판 거야. 안 팔릴 것 같은 거 끼워판 거예요. 중계권을. 그래서 이제 스포티비가 유럽 리그들 중계를 하다 보니까 스포티비가 네이션스 리그 중계권도 샀고 그 유럽 월드컵 예선도 스포티비가 중계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다음 주 평일 중에는 이제 그게 있죠. 그 다음 주 평일 중에는 그 뭐시냐 대륙 플레이오프가 있지. 이제 월드컵 대륙 플레이오프 있어요. FIFA 월드컵 카타르 지역 예선 대륙 플레이오프. 대륙 플레이오프 일정이 모레 새벽이네. 화요일 새벽 3시. 화요일 새벽 3시에 호주랑 페루가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15일 새벽 3시에 코스타리카랑 뉴질랜드 경기가 있어요. 월드컵. 그래서 남은 티켓 두 장이 가려지는 이번 주가 그 운명의 데이예요. 6월 A매치가 좀 화려한 게 그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A대표팀도 이집트랑의 매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화요일 밤에 근데 내가 중계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하면 입중계 켰거든요. 이 경기 손흥민 대 살라. 타이틀은 손흥민 대 살라지. 다른 거다 필요 없지. 손흥민 대 살라 보려고 그거 보는 거잖아. 득점왕 대 득점왕. 이번에 뭐 PFA인가 그 올해의 선수 결국 살라가 됐더라. 손흥민 선수는 그 베스트 11도 안 됐대요. 이거 왠지 뭔가 좀 인종차별 같지? 기분 나빠. 라커룸에서 책상 한번 때렸겠지. 바로 교체 투입되네요? 오, 그래도 선수들 골고루 다 쓰네. 조영욱 선수 투입됐어요? 조영욱 선수 투입. 일본도 바꾸네. 아예 그냥 후반 시작할 때 바꿔버리네. 포메이션이 바뀌네. 그 김태환 선수 빠지고 조영국 선수가 들어왔고요. 박정인 선수 빠지고 권혁규 선수가 들어왔고 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시작하자마자 앞으로 나가고, 시작하자마자 앞으로 나가죠. 지금 몇초안 됐는데. 아, 씨. 너무 늦게 찔러줬다. 난또 그, 2002년에 튀르키예처럼, 2002년에 튀르키예처럼 11초 만에 넣는 줄 알았지. 이제 터키 튀르키예로 불러달라는 거 알죠? 그 자기들 그 투르크 언어식으로 불러달라고. 원래 나라 이름이 튀르키예 공화국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터키가 영어식이었는데 자기들이 영어식 말고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라고 불러줘야지. 그럼 이제 터키 행진곡도 튀르키예 행진곡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 있잖아요. 따라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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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튀르키예 행진곡 되는 거야? 뭐 어쨌든 뭐 사십 역사 컨텐츠로 한번 그 튀르키예 얘기 한번 해보긴 해야 되겠다. 원래 그 튀르키예의 조상은 돌궐이거든요. 원래 돌궐이었는데 이제 당나라한테 원래 이제 만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당나라한테 쫓겨나가지고 서쪽으로 갔던 게 투르크 쪽이 된 거지. 지금 자리를 바꿨더니 약간 좀 뭐가 휴가가 있나? 역시 자리를 바꿔본 건가? 이강인 선수 개인기 봐. 올려? 아, 못 올렸다. 에이. 아. 아니, 솔직히 제 일본 골키퍼요. 출신이 의심된다. 지온? 어디 출신이지? 제 일본 골키퍼? 일본 골키퍼 혼혈 아니면 귀화 선수 같거든? 뺏었고. 오, 야, 저걸 살아남아? 와, 와. 슛! 잘 찔렀는데. 야, 이강인 저걸 버티네. 그래, 이강인 선수가 개인 기는 좋아. 야, 저걸 어떻게 뚫지? 야, 저걸 뚫어? 권혁규 선수 들어가고 나서 지금 저리 됐네. 자,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기 때문에 연장전이 있죠. 야, 거기를 뚫어주면 어떡하냐고. 야, 답답하다. 거기 빈틈을 왜 주냐고. 부심이 경기를 부심이 판정을 느껴보고 있대요. 그쵸. 반칙 대한민국 공격권이고.
결국 이강인 선수가 사라다 되는 거였나? 이제야 빌드업이 되는 거야? 권혁규 선수가 결국은 그냥 조커였던 건가? 아, 이상민 선수가 코로나 걸려서 빠졌어? 다시 절로 뚫어보고, 에이, 너무 길게 올렸는데 일단 살았어요. 일단 살고, 다시 공 잡고, 오호, 에이. 야, 진짜 이강인 선수 저 드리블 봐. 키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 이강인 선수가. 근데 그거 몸싸움을 견딘다는 게, 그건 대단하네. 어허. 어허, 뺏었다. 야, 저걸 저렇게 패스. 막혀있는데 패스를 하네. 근데 우리도 이강인 선수 아직 어리잖아. 생물학적 나이. 아. 오, 공 아직 살았어요? 야, 저 패스 봐라. 아, 패스 좋았는데. 야, 저 길게 패스가 저기 이어지냐? 방금 패스는 좋았어요. 오, 야, 공을 저렇게 빼. 야, 저걸 패스를 해내네. 자, 드로잉. 자, 다시 시도를 해봐야죠. 오. 뚫어보려고 했는데, 다시 아웃. 지금 뭔가 작전 지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웃. 대한민국 공격권이고요. 네, 준준결승이에요. 오, 예요! 슛! 아, 해야지! 야! 다시! 야, 야! 다시! 어? 어, 불었다! 찍었다!
찍었다 찍었다. 에? 우리가 경고라고? 어, VAR, VAR 한다. 어떻게 이게 우리가 경고라고? 저게 왜 우리가 경고야? 아, 저기서 넣었어야지. 아니, 저거를 못 넣어? 하긴, 쟤네들 다 달라붙었다, 일본 애들. 거의 뭐, 세븐백, 에잇백 다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넣어? 야, 저렇게 넘어뜨리는데 저거를 우리한테 경고를 준다고? 일본 애들이 작정하고 그냥 우리 그냥 넘어뜨리네. 선취골이요? 아까 전반에 우리 유효슛 빵겼어요. 그 굴절돼서 먹힌 거는 둘째치고 유효슛이 빵겐데 이거 어떻게 이겨? 아, 좀 슛을 좀 쏘라고 이것들아. 어이구 인간아. 자, 일단 다시 코너킥 올리고. 아이, 맨날 골키퍼한테 달리냐. 아, 네, 펭가이 고맙고요. 네, 베트남이랑 비겼어요. 8강이 너무 죽음의 매치가 돼버렸어. 우리도 디펜딩 챔피언이고 일본도 우승 후보고 그래요. 디펜딩 챔피언이야 우리가. 자, 일단 걷어야죠. 아이고, 준결승 가면 또 개최국이야? 다음 상대는 개최국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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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좀 속 시원하게 뚫어보네. 강원 FC야? 아유. 자, 다시 가야지. 와.
아유. 자, 다시 뺏었고요. 아이, 야, 패스 왜 저렇게 해? 아이고, 인간아. 지금 일본이 운빨로 하나 들어가고 나서 일본이 지금 약간 다다 거는 작전으로 간것 같아. 일본도 후반 시작할 때 선수를 바꿨거든요. 글쎄요. 에휴. 자, 몸싸움 버텨야죠. 그쵸? 오케이, 뺏었다. 아, 30초 늘려요? 지금 근데 솔직히 우리가 먹히면 못본 척할 수 있는데 우리가 떠면 그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기분이 그래. 지금 나도 아마 몇초 느리게 보는 걸 거예요. 위험했다. 여러분들 오늘 저혈압인 분들은 오늘 축구 꼭 보세요. 저혈압 치료에 최고다, 진짜. 아. 저혈압 치료에 아주 최고네. 완치라도 됐으면 좋겠어. 또 위험한데요? 쿠팡 플레이인가요? 아, 부인분 재우고 보는 거예요? 오우씨, 야! 저기서 저기를 뚫렸어. 저거는 한번 막았는데 저기서 막았는데 선수가 다시 쇄도에서 들어오는 거를 이거를 못 막았어요. 저거는 못 막아.
일본이 이제 그냥 다다 걸겠지 뭐. 아, 왜 니폰 응원 소리만 들으냐고. 자,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은 강퇴예요. 지금 이방 운영자님 보고 있어요. 지금 테마 이슈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거 운영자님이 보고 있는 방송이라 바로 강퇴시켰어요. 어이씨. 반칙이죠. 아유. 글쎄요. 야, 아까 그 일본의 그 곱슬머리 선수? 제 아까 경고도적 퇴장을 당했어야 했거든요. 저기요, 이거는 좀 조심. 올림픽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올림픽은 2024년이에요. 올림픽 2024년이에요. 멀었어. 야. 쩝쩝. 아유. 어우. 눌렀네. 올리고. 글쎄요. 어, 반칙. 에이, 비하 발언은 강퇴시킬게요. 아마도요, 접속자가 많겠지? 올리고!
아, 좋은 위치면 뭐해, 슛을 해야지, 이것들아. 아이고, 인간아. 아휴. 무슨 경기요? 자, 서울시장이랑 이름이 같은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어요. 글쎄요. 글쎄요. 다시 잡았고. 아이씨. 그니까 아 뒷골 땡겨 뒷골 땡겨 뒷골 아 씨. 그 내가 지금 어제 잠을 한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경기 끝나고 후토크를 그렇게 길게는 안할 거예요. 오, 야 이강인 선수 꼭 저런 패스 잘한다. 와, 근데 이강인 선수 진짜 확그 올려주는 패스 잘한다. 전반이요? 이거보다 훨씬 답답했어요. 전반은 유효슛도 없었어. 전반은 저런 시도도 없었어요. 전반은 진짜 개답답했어. 근데 이강인 선수 패스 찔러주는 건 진짜 죽여준다. 근데 문제는 일본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를 다 지금 봉쇄를 하고 있어. 오시장 헤딩 별로야. 오시장이 60대라 그래요. 오시장이 아마 대통령이랑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지금. 아직도 유효슛이 빵개야. 솔직히 그래, 한 골을 먹든 두 골을 먹든 유효슛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이거를. 아휴. 문제는 김학범 전 감독 때 생겼던 문제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황선홍 감독이 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아휴, 불쌍하지. 결국 문제는 김학범이었어. 어?
패스가 됐어? 야, 이씨. 약속된 플레이 뭐 없어? 파라과이전 이거보단 나았겠지. 그래도 파라과이전 비겼잖아. 그 파라과이전은 손흥민 선수 프리킥이라도 있었지. 그리고 나 파라과이전 못 봤어요. 그때 나 화상회의 두건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나중에 하이라이트 봤어요. 또그 프리킥 환상적으로 했더만. 욕은 하지 말고. 아, 오세이도 뭐 하는 거야? 일본 쟤네들 시간 끌고 있는 거야? 자, 일단 걷어내야지. 거기서 그치. 일단 몸으로 막았죠? 공격자 반칙? 어우씨. 반칙이 어디서 일어난 거지? 스즈키껌? 어우씨. 저기서 반칙이 있었죠? 오우 씨. 자, 경기 재개됐고. 밖으로 나왔네요. 부상 앞에 장사 없는데. 아이고. 야. 호국 보훈의 달에 이게 원골이야.
강제 호국보훈의 날인데 한일전 대참사. 호국보훈의 날인데 대참사다 진짜 씨. 저기요, 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풀타임 보고 있거든? 야, 저기서. 아니,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저기서 슛을 쏴야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어쩌자는 거야? 으이구 인간아. 여러분 나 이거요 그 아 네 고마워요. 그나마 금융치료인가요? 고마워요. 나 이거 얼마나 열받는지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 그냥 올릴 거거든. 본 채널엔 안 올리고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 올릴 거거든요? 와, 겁나 열받네. 아,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유효슛이 나왔다. 오늘의 첫 번째 유효슛이었어요, 여러분. 몰라, 내가 지금 이게 같은 경기 내용이더라도 한일전이라서 더 열받는 것도 있어요. 한일전이라서 더 열받는 것도 있어. 뭐 이미 점수는 이미 다 났는데 뭐. 강제 스코어 빼봤자 어차피 저기 화면에 나오잖아.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생각해. 메달이 그 병역이 걸린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 이게. 이거 진짜 아시안 게임이었으면 더 난리 났어요. 아시안 게임은 병역이라도 걸려있지. 2001년생 애들? 아게임이었으면 내가 이거보다 열 더 받았겠지. 빡종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이강인 선수가 아직 어려. 이강인 선수 한 번은 더 나올 수도 있어. 이강인 선수는 내가 보기에는 어린데 차출된 거거든요 지금. 이강인 선수가 2001년생이거든? 이강인 선수 2001년생이라 사실 아직 좀 어린 축이에요. 이강인 선수는 파리올림픽까지가 만 23세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는 더 있는 경우지. 시간도 없다 이젠.
이강인 선수 거의 지금 이 대표팀에서 거의 막내급일 거예요. 한일전은 아니 근데 솔직히 한일전인데 저렇게 한 골도 못 넣고 저게? 저게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이 경기는 그러면 심판도 문제예요. 계속 심판이 우리한테 유리한 판정 안 줬어요. 아까도 그 저기 일본 선수 한명그 경고 그 백태클이 있었거든. 경고 누적 퇴장감이었는데 카드 없이 넘어갔어. 지금 저기 곱슬머리 나온 선수 있죠. 레게머리 22번. 일본 22번. 쟤 아까 퇴장당했어야 됐어. 와, 진짜 주먹 감자 나오게 생겼나 아주. 참 심판도 심판이고 슛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와서 2주 격리하라 그래. 방역수칙 2주 격리하라 그래지. PCR 검사 하지 말고 와서 격리하라 그래. 에왜또 쟤는 왜또 번호가 18이야? 그러니까 PCR 검사 안 하면 격리해야 돼. 와. 그 와중에 오늘 누적 시청자 700 넘었다. 오늘 누적 시청자 700 넘었고. 하필이면 그 경기를 지고. 테마이슈 뜬 경기를 지네. 젠장. 테마이슈 받는 경기를 지네. 진짜 이거. 내가 생방송 다시보기 채널을 그대로 올린다. 이 경기. 다시보기 냅둘게요. 열받아가지고. 아니, 호국 보훈의 달에 이게 뭐냐고. 어? 호국 보훈의 달에. 아니, 득점 선두면 뭐 하냐고. 상대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유효슛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저러고 앉아있는데. 5분? 애들이 지금 급해.
자매야도 더 잤어요? 나야 방송이니까 켰지만 아이고 인간아 아, 시드배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월드컵 이번에 잘한다고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월드컵 솔직히 걱정이야. 지금 저 꼴이면. 응? 2026년, 응? 북중미 3국 월드컵. 지금 저 대표팀이 나간다 생각해봐요. 32강도 못 올라가겠다. 어쩌면 지금 아시안 게임이 늦춰진 게 다행이다 싶어. 야, 씨. 어떻게 따라가지를 못하냐? 너무 올렸다. 추가 시간 5분이에요. 선수일 때하고 감독일 때하고 같냐? 그 규정도 문제라고? 그래, 하나라도 좀 넣어봐라. 야, 씨. 철원이 안 들어가지. 솔직히 이강인 말고 제대로 하는 선수 없어, 지금. 이강인만 살았어. 저렇게 공을 갖다 주면 뭐해. 저도 못 넣는데. 갖다 줘도 뭐. 딱 좋은 위치로 올려주는구만. 아.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
아니, 안 그래도, 그래, 한일전이야. 그리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이야. 근데 이걸 진다고? 호국보훈의 달에 이게 뭔 꼴이야? 트위터에 한마디 날려야 되겠다. 그나마 올림픽 출전권 이런 거 없는 경기라서. 호국 보훈의 달인데 한일전이냐? 솔직히 진짜 아니 이강인 선수가 패스 좋은데 갖다 주면 뭐해? 애들이 줘도 못 먹는데 좋은 데로 올려주면 뭐해? 그나마 이게 아시안 게임이라 잘리진 않을 거야. 아시안 게임은 아니라서 잘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욕은 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잘리지는 않을 거야. 아마 이거를 갖다가 이거 갖다 잘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황선홍 감독이 이 아시안컵이 그 최종 완성 단계가 아니었어요. 감독 하자마자 이거 아시안컵 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그 최종 팀의 완성은 저기 아시안 게임 때인데 씁쓸하네요. 그니까 진짜 이강인 혼자 플레이했다 진짜 오늘.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 황선홍 감독이 불쌍한 게 김학범 감독이 남겨놓은 쓰레기를 어떻게 보면 황선홍 감독이 치화되는 격이잖아. 솔직히 이거 좀 불쌍해. 아휴, 열받네요 진짜. 뭡니까 이게 진짜? 응? 응?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응? 호국 보훈의 달에. 아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어쨌든, 오늘 이거 내가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 그대로 올릴 거거든? 다시 보기 채널에 그대로 올릴 건데, 와, 진짜 열받네, 진짜.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인간아. 진짜 이거 어쩌자고. 지금 내가 이 자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썸네일 만들라고 그래. 썸네일 만들 거야 이걸로. 이걸로 썸네일 만들 거고요. 근데 솔직히
황보와 황선홍의 공통점 뭔 줄 알아요? 프로팀에서 뭔가 임팩트 있는 게 없었는데 대표팀부터 시작한 거야. 두 사람의 공통점이 그거야. 그 선수 시절의 메리트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꼴이 되죠. 모르겠다. 2년 전에? 2년 전에 그때는 일본이 조별리그 탈락한 거고. 참 말이 안 나온다 진짜 내가. 아니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방송. 그래 조별리그는 비길 수 있다 쳐. 토너먼트에서 아니 그래 결승에서 질 수도 있다고 해. 결승도 아닌데. 아 뭔가 분석을 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야말로 뉴스 떴네요. 침착해! 이강인의 공허한 외침. 아쉬움 집중 견제 막내의 고군분투. 아휴. 진짜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형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이, 파나마는 우리랑 급이 다르잖아. 파나마 걔네는 듣보잡이잖아. 아유. 아유.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좀 불쌍하게 됐네 이번에. 대참사. 대패를 당했다. 와. 진짜. 아니, 왜냐면 내가 왜 3시간 잤냐면요. 아침에 뭔 연락을 받았어. 그거 신경 쓰느라 잠을 별로 못 잤어.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이거 축구 보려고 사실 숨쉬기 운동? 말이 걷기 운동, 이제 숨쉬기 운동, 그거 갔다 온다고, 그거 일찍 갔다 왔거든요? 아, 진짜 대참사. 0시 넘었어요. 업이라도 좀 눌러줘요. 남아있는 여러분들. 0시 넘었어. 아유, 그래. 그나마 테마 이슈라도 받아가지고, 일사천리 마이힐994 에드벌룬 한개 선물. 누적 시청자라도 800 찍은 게 다행이다. 그래요. 금융치료 고마워요. 어쨌든 이제 짐 싸야죠. 아휴.
이렇게 패할 줄은 진짜. 사후 검토가 중요해진 순간이다. 그러니까 미래 걱정은 그거야. 솔직히 그래. 이번 2022년 카타르 대회는 벤투 감독이 어떻게 16강 갈 수도 있어. 근데 다음 대회 2026년 그 캐나다, 멕시코, 미국 합그 연합 대회 있죠? 그거 48개 팀 참가해요? 그래. 본선은 갈수 있다 쳐. 본선은 갈수 있어. 근데 32강도 못 올라가겠어. 2026년에 32강이 걱정돼. 지금 나는 이게 2026년 32강이 걱정돼요. 본선 올라가는 건 쉬울 것 같은데. 타슈켄트 참사다 진짜. 아, 뉴스 그만 볼게요. 아, 뉴스 그만 볼래 진짜. 하긴 32강은 두판 중에 한 판만 이겨도 올라가긴 하겠다. 어쨌든 지금 2022년 월드컵보다 2026년 월드컵이 더 걱정돼. 지금 이대로 가면 아이고, 우즈베키스탄은 그래도 개최국 빨로 올라가네. 네이마르는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고, 손흥민 선수는 몸 관리 잘하면 한 번은 더뛸수 있다고 봐. 몸 관리 잘 되면. 2026년이요? 지금 미래 어린이들이 저러는데? 미래의 A대표팀 주축이 돼야 될 선수들이 지금 저 모양 저 꼴인데? 진짜.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 내가 보기에는요, 이번 카타르 대회는 아시아 대회인 것도 있고 해서 어떻게 16강은 갈 거라고 봐요. 남아공 대회 때처럼 제 우리나라가 제 3대륙 대회 할 때는 16강을 갔어, 여태까지. 제 3대륙 대회일 때는. 근데 그러네. 아휴, 뭔 개소리야. 몰라요. 어쨌든 나 어제 잠못 잤어. 어제 잠못 자가지고 그 뭐냐, 우리 이제 지금 월요일 됐잖아. 우리 내일 새벽에 대륙 플레이오프 봐야 되거든요. 내일 새벽에 대륙 플레이오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대륙 플레이오프 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좀 하루 쉬도록 할게요. 나 자러 가야 돼, 진짜. 나 오늘도 못 자면 진짜 대륙 프로 중계 거의 못 해. 에휴. 호주 대 페루? 내일 볼 거기 때문에. 에휴, 자러 갈게요. 네. 여러분들 제발 잘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자러 갈게요. 네.